이번 시간에는 도메인을 검색하고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도메인을 구입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메인을 검색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선점하지 않은 도메인을 찾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도메인이 거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짧거나 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에서 도메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들어가서 도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클릭해보면, 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도메인이라고 입력하면 이 도메인을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체들마다 가격 정책도 다르고 이 서비스 퀄리티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예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서비스가 좋거나 그 업체가 가격 정책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몇개 있는데요. 자, 선호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닷컴이 가장 선호되는 거죠. 근데 닷컴은 아시다시피 경합이 강하기 때문에 닷컴은 제대로 된 이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ORG나 아니면 뭐 KR이나 이런 다른 도메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쓰임에 맞는 최상위 도메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ORG 같은 경우는 비영리 서비스가 이제 ORG고요. 이 생활 코딩은 비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닷컴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서비스, 그리고 KR은 이 우리나라를 국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보통 뒤에 KR이 붙죠. 그런데 이제 도메인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슈가 고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된 도메인은 주인이 다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최근의 기법들은 도메인의 이름 자체에 최상위 도메인을 포함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flickr.com은 예, 뒤에 kr로 끝나잖아요. 근데 kr은 이 한국을 지칭하는 최상위 도메인이니까 flick까지 쓰고 .kr을 하게 되면 도메인이 짧으면서 flickr란 이름을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이 delicious라고 하는 이 검색 그 북마크 서비스는 del.icios.us, US는 미국의 국가 최상위 코드죠.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쪼개서 이 끊어서 기억하기도 좋고 그리고 도메인도 짧게 하는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자, 짧을수록 좋고요. 키보드 자판상에서 이 좌우대칭의 자판이 위치하고 있으면 입력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권장되는 어떤 도메인 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탁탁탁 쳐야지 빨리빨리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 쭉 몰려 있으면 이 손도 불편하고 예, 좀 신경도 거슬립니다. 자, 그리고 악의적인 선점에 대비해서 예비 도메인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죠. 예를 들면 flickr.com을 구입하셨다면 flickr.net, flickr.kr, flickr.org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나중에 사용될 가능성 있는 도메인들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당한 건지는 이제 애매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역시도 뭐 불필요하게 선점하는 걸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도메인 업체로 들어가서 그 업체에서 도메인을 구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어떤 업체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웹호스팅을 하는 업체들은 도메인을 제공을 하거든요. 뭐 도메인만 제공하는 업체도 있겠죠. 어쨌든 도메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 어떤 도메인을 쓸수 있고 어떤 도메인을 쓸수 없는지를 사용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검색 엔진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영문 도메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구입하려고 하는 도메인을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opentutorials.org의 도메인이 너무 길어서 예, 5552.org라는 도메인을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5552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메인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도메인은 이렇게 불가능이라고 나오고요. 구입할 수 있는 도메인은
예, 등록 가능이라고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옆에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여러분들 적당한 기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도메인을 체크해서 도메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 도메인을 구입할 도메인 신청하는 페이지로 가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걸 1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기 기간을 1년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관 동의하고 뭐 필요한 정보들 입력하고요. 그리고 결제를 하면 이제 도메인의 구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수업을 위해서 도메인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도메인 구입하는 이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하면 자, 이 도메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도메인 관리로 들어가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전체 도메인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 1이라고 적혀 있네요. 도메인을 지금 구입하니까 이렇게 1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도메인 목록에 보면 제가 구입한 도메인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중에서 제가 o2.oiz라는 이 도메인을 제어하고 싶으면 이 앞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이 도메인을 이제 제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이 도메인에 대한 이 각각의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른 수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리면 자,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호스트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IP를 식별하는 또 IP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뭐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과 IP를 연결해 줄때 사용하는 것이 이 호스트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포워딩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 호스트 관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도메인을 특정한 다른 도메인이나 어떤 특정한 IP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관리 같은 경우는 도메인과 IP를 연결시키는 거고 포워딩은 어떤 특정한 도메인으로 다시 보내버리는 게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메인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 네임 서버 변경은 이 도메인의 IP 주소를 중개해줄 네임 서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소유자 변경이나 관리자 정보 변경은 이 도메인의 소유자나 도메인을 관리하는 사람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